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들 꼭 하나씩 있지 않나요? 문제를 풀 때, 그 문법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딱딱딱 어디를 봐야 될지 알고, 그리고 문제 푸는 속도가 막 1, 2초 컷이야. 그래서, 아, 정답률은 좀 낮지 않을까 해서 봤더니, 정답률까지 정말 높은 정답률을 보이면서, 마치 이제 그럴 때부터 영문법의 신 같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는 친구들. 주변에 한두 명씩은 꼭 있을 거예요. 자, 그 친구들의 비밀이 뭘까요? 자, 그 비밀은 오늘 요 강좌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자, 먼저 비밀을 소개하기 전에, 선생님 어제 조교랑 통화를 하면서 조교가 그러는 거야. 자기가 그 고등학교 때 내신이 너무 어렵대요. 근데 이제 어렵다 보니까 또 이제 어법이 좀 약했는데, 친오빠가 또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제 종종 질문을 하곤 했대. 그래서 오빠 이거 왜 그런 거야?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자, 이거 봐봐. 여기에 지금 얘를 보면 뭐를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뭐를 묻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오빠가, 아, 딱 보면 알잖아.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성의 없이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 친구 그 조교가 느끼기에는 약간, 아니, 이걸 어떻게 그, 뭐를 묻는 건지 알수 있는 거지?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어떤 것들을 보면서 기준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해소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수능까지 쭉 갔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수능은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자, 어찌되었던 우리 그 친오빠, 우리 조교님의 친오빠, 그 친구도 알게 모르게 요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건데요. 이게 딱 출제 의도 파악하기라는 걸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양치기를 해서 문제를 많이 풀고 깨지고 이러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이걸 놓치고 있구나.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이 바로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제를 푸는데, 아, 지금 개념은 잘 되어 있거든. 여러 번 했어. 그래서 개념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를 딱 풀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내가 문제를 뭔가 내 방법대로 풀어서 정답률을 보잖아. 그러면은 정답률이 들쭉날쭉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솔루션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출제 의도 파악하기. 이게 고등어법의 핵심입니다. 다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친구들 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맛보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올해 고2 학평으로 나왔었던 어법 문제거든요. 요렇게 출제가 되는 게 우리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보는 형식일 거야. 보통 중학교 때는 한 챕터에서 그 개념을 배우고 개념을 적용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대세 밑줄 띡 쳐놓은 다음에 얘가 잘 쓰였어, 못 쓰였어. 요걸 맞춰보래. 자, 그러면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지 아닌지로 접근해선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요럴 때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밑줄이 쳐 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풀어요? 자, 요런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뒤에 있는 구조를 파악해서 완전 불완전을 따집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다 하는 친구들 손. 자, 그 친구들 빨리 들어오세요. 요 강좌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 이 대시라고 하는 애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챕터를 생각해봐. 관계대명사, 동격의 that, 그리고 부사절, 명사절. 각각의 챕터마다 이 대시라고 하는 개념이 다 달라. 그리고 완전 불완전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that은 자리에 따라 완전한 절을 끌 수도 있고 불완전한 절을 끌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복불복이잖아. 근데 그 복불복으로 문제를 지금까지 풀어왔던 거야. 그럼 이제 먼저 뭐를 해야 되는지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확신이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뭐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부터 정확히 세워드립니다. 자, 이게 출제에도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지뢰에 겁을 먹어. 아, 출제에도 파악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뭔가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 한번 해놓잖아? 그러면 수능까지 쭉 가는 거야. 우리 요 출제 포인트는 학평 1, 2학년, 그리고 고3 수능까지도 쭉 이어지는 포인트거든요. 선생님, 내신은요? 자, 내신도 보실게요. 우리 내신도 이렇게 학평 스타일로 출제되는 학교도 있지만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길어지는 경우도 결국에 출제 의도는 다 똑같거든. 예를 들어볼게. 여기 있는 that, 아까 출제 의도 잡혔죠. 그죠? Who are, 여기서의 who 관계사 관련해서 묻거나 또 여기 있는 are은 수일치 관련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인트가 잡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만 딱딱딱 체크해서 우리 그냥 밑주량 풀듯이 그렇게 범위를 좁혀나가는 쪽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뭘 묻는 것인지 그 범위를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범위를 좁혀나가면서 아 얘가 뭘 묻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끄집어내서 쓰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기준, 출제 의도 파악하기를 이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세워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강좌를 통해서 정말 그 문법의 신처럼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강좌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서 요거를 이제 조금 확실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출제 의도가 우리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요 기출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루아 시리즈는 모두 기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 라인은 다 교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교재 활용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보면은 뭐 개념 총정리, 기본편 이거 다 뭐지? 쉽잖아. 자, 우리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왔던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쭉 따라오시면 되고요. 내가 출제 의도 파악하는 것만 하고 싶다. 근데 이제 궁금할 수 있지. 선생님, 제가 개념을 앞에 거안 들었는데, 선생님 커리 앞에 거안 탔는데, 요것만 들어도 괜찮나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자, 개념이 내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그 기준대로, 순서대로 문제를 풀다가, 개념을 끄집어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 개념 자체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헷갈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그 개념을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훑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서, 앞에 요 내용들, 개념 요거를 안 들었더라도, 어느 정도 개념이 되어 있으면 바로 들어오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드루아 영문법 출제 의도 파악하기 편. 요 강좌를 통해서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문법의 신 1, 2초 컷으로 이렇게 문제 딱딱딱 풀고 정답률도 막 항상 맞춰. 요런 친구들 부러웠잖아요. 범접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였잖아요. 하지만 그 비밀이 별게 아니었다. 요 수업을 듣고 나면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서 부러움을 사는 그런 친구들이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수업을 들어보면 알 거야. 어렵지 않게 출제 의도 파악해 낼수 있는데요. 이제 하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리고 주변에서도, 야, 너 문법 왜 이렇게 빨리 풀어? 정답률 장난 아닌데? 어디서 배웠니? 그러면,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선생님 소개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